응답하라 축구 투표시 일주일 내내 축구 이야기를 나눈 도시 대전 그리고 대전 시티즌의 열정적인 사람들 대전 스타 라디오 16번째 이야기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유재민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 이스타 현장 팀장 김선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시티즌 언더 12세 이하 감독을 맡고 있는 김윤호입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네. 일주일 내내 축구 이야기를 채워줘야 되는데 오랜만에 약 그러게요. 앞에 진행 멘트가 네. 모순이 있는 멘트가 돼버렸네요. 네. 아, 예. 뭐 각자 개인 사정들도 많았고 네. 또 뭐 많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좀 꽤 오랜 시간 동안 방송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구성원들 중에 한 명 정도 빠지면 사실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명이 이제 네. 일이 있다 보니까 그쵸. 녹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네. 어, 그죠. 네. 일단 감독님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네, 아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감사드립니다. 잘 되겠습니다. 네. 아주 인상적인 것은 주례가 한준희 해서. 네, 아, 명, 축구 박사라 칭하시는 이영표 선수께서, 해설위원께서 붙여주신 별명을 갖고 계신 한준희 해설위원님께서. 제가 본 주례 중에 가장 빠방한 주례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주례 선생님하고 사진 찍기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네, 인증을 또 하셨죠. 네. 또 결혼하시고 또 여행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여행도 잘 다녀왔고요. 사실 신혼여행이라고 갔었는데 네. 그 지금 저희 와이프죠 이제 아 네. 와이프라는 단어가 좀 낯설긴 한데 그 낮에는 이제 좀 관광도 하고 이제 그러고 저녁에는 이제 좀 이태리 축구도 좀 보려고 했었는데 그때가 또 A매치 기간이라 세리아 리그가 리그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휴식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는 못 봤지만은 다음 네. 축구 여행 때는 한번 또 한번 계획을 해봐야죠. 네. 네. 좀 전혀 축구는 못 보신 건가요? 네, 축구는 못 보고요. 즐겁게 네, 신혼여행 즐기고 왔습니다. 네. 네. 감독님은 별로 즐겁지 않았어요. 네, 또 저희가 또 방송 안 한 동안 또 대전 경기도 많았었고 아시안 게임 축구 대표팀에 저희 대전 선수인 임창호 선수가 뽑혀서 첫 득점을 임창호 네. 선수가 기록했습니다. 그 배동재 해설 네, 아나운서죠. 아나운서인가요? 네. 그 대전 시티즌 임창우라고 네. 하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정말 아, 오랜만에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막에 딱 대전 네. 시티즌 딱 나가는. 네, 이걸로 대전과의 내년은 많이 멀어진 듯한. 네, 뭔가 많이 올라간 듯한 네. 그런 느낌과. 좋긴 하지만. 네. 그건 좀 안타까운 면도 좀 있습니다. 네. 감독님은 경기 보셨나요? 네. 근데 그 동시간대 네. 아시안 게임하고 또 그 청소년 축구 16세 이하 청소년 네. 축구 또 한일전이 있어갖고 네. 좀 돌려 돌려 보다가 좀 한일전에 좀 무게를 많이 심어서 경기를 봤고 임창호 선수의 경기는 추후에 다시 하이라이트. 예, 하이라이트라든지 어떤 그런 인터넷에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포털 사이트에서 네. 그래서 그 경기 자꾸 올라옵니다. 봤습니다. 예, 네. 그걸로 해서 봤습니다. 네. 근데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대전 시티즌 소속으로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게 상당히 좀 뜻깊었고 또 네. 임창호 선수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능력들을 거의 한 100% 이상은 좀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뭐 대표팀의 약점이라고도 지적됐던 초반에 네. 오른쪽 풀백을 맡았는데요. 임창호 네. 선수가 또 그 역할을 첫 경기부터 잘 소화해낸 것 같아서 또 시티즌 팬으로서 또 네. 기분이 네. 좋습니다. 그리고 대전 시티즌 소속으로도 경기를 많이 치를 때 그렇게 수비수이지만 공격 가담력에 네.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리그에서 좋은 활약이 그쵸. 대표팀에서도 결국에는 좋은 경기로 이어졌다. 네. 그 항상 요즘에 언론들에서 많이 얘기했던 그쵸. 그런 소속팀에서 네. 많이 뛰어야 네. 그 경기력이 그렇습니다. 울산에서 못 뛰었다면은 사실 네. 힘들었을 수. 그죠. 그거는 정말 했죠.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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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원래는 뭐 최성근 선수 맞죠. 네. 네. 최성근 선수가 원래 오른쪽에 뛰다가 그렇습니다. 있는 일이 있었는데 임창호 선수가 또 주전으로 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예, 네. 최성근 선수하고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같은 포지션이니까 최성근 네. 선수는 뭐 고교 시절부터 해서 뭐 당대 최고의 어떤 선수를 주목받는 선수였기 때문에 또 일본에서도 활약을 했지만은 일본에서 경기를 많이 출전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네. 하지만 그에 반면에 임창호 선수는 약간 뭐 폼이 약간 떨어진 그런 건 있었지만 대전으로 임대해 오면서 경기력도 많이 좋아지고 네. 그런 게 이렇게 대표팀에서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나. 그래서 대전 시티즌도 좋고 또 국가대표도 좋고 또 임창호 선수까지 네. 다 좋은 어떤 그런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많이 발휘했던 그렇습니다. 그런 경기였고요. 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표팀 경기가 일단은 저희가 원래 말레이시아랑은 시아라는 나라랑 네. 게임을 하면 별로 상종을 하지 않는다는 댓글까지 보일 정도로 원래 이렇게 A 대표팀에서 붙으면 붙을 네. 수 없는 네. 그런 매치업이었는데 그쵸.
예, 뭐 처음 뭐 약간 우려도 섞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네. 완승을 거뒀어요. 3대 0으로 했는데 네, 네. K리그 선수들의 활약이 좀 네.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더 뿌듯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도 경기를 잠깐 이렇게 한일전을 네. 봤지만은 이쪽에 경기를 봤을 때 생각보다 스코어가 안 나왔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말레이시아가 16세 대표팀에서도 조별 예선에서 한국하고 1등밖에 골스코어가 차이가 안 났었거든요. 네. 그때도 이승우 선수가 이렇게 네. 단독 돌파에서 골을 넣었었는데 네. 말레이시아 축구가 이렇게 좀 발전을 했나 그런 간접적인 생각도 좀 많이 좀 가졌어요. 예. 네, 뭐 아시안게임 경기가 열린 동시에 이거는 시티는 선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뭐 감독님께서도 보셨다고 하시니까 한일전 네. 네, 언더 AFC 언더 16세 네. 네, 대표 경기가 있었는데요. 한일전 경기 뭐 많은 언론에서 뿐만 아니라 네티즌에서 주목하는 뭐 바르셀로나 이승우 선수 네. 네, 굉장히 뭐 하이라이트 영상으로만 봤던 그런 네. 선수를 실제로 집안에서 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 여태까지 축구 천재는 가짜였다 이런 뜻인가요? 아 그런 건 아니지만 미쳤구나. 네. 미쳤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 플레이 보고. 그죠. 게임 같았어요, 진짜. 네. 확실히 그 연령대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조금 있는 선수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뭐 모든 언론에서 또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언론에서도 이승우 선수의 예, 그 골만 봤을 때는 탈 아시아급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골이었지만은 또 단독 드리블에 의한 골이었지만은 다른 부분을 또 생각했던 게 뭐냐면 네. 제가 지도자인 입장에서 이승우 선수를 가르쳤을 때 볼을 돌아서는 거와 동시에 드리블보다는 패스를 먼저 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던 거는 그 상황에서 가운데로 비집고 들어갈 생각 누가 했겠냐 그 얘기예요. 네. 또 동시에 얼마 전에 이승우 선수가 뭐 매치하고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슈팅 타임에서 무조건 슈팅만 때리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지도자들이 그 유소연 선수가 하는 동작에 있어서 인내하고 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소연 지도자로서 한 번 더 그 선수의 인터뷰와 그 선수의 어떤 그 동작, 행동들, 그 장면에서의 하는 플레이를 보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걸 느꼈어요. 그 선수의 골도 굉장했지만 그 선수의 인터뷰와 그 선수의 그 장면만으로도 나는 조금 앞으로는 좀 아이들한테 지도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저도 탈 아시아급 실력과 네. 이천수급의 인터뷰 스킬을 갖고 있는 패기가 예 네. 아주 좋더라고요. 네 그죠. 원래 실력만 있다면 네. 그게 뭐 멋있죠. 네 그 당연한 거죠. 자신감 배포가 있는 거잖아요. 네. 실력만 받쳐준다면 네. 이게 말만이 뿐이 아닌 또 이게 실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칭찬하게 되잖아요. 그 일본은 우리 실력으로만 나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 자체보다 그 뉘앙스 막 되게 막 깔보는 듯한 표정과 말투와 그게 더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인터뷰할 때 막 끄덕거리면서 네. 본인이 또 당당하게 또 골 세리머니 역시 좀 예. 본인을 네. 뭐 표시하는 듯이 한 그런 모습.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에 있는 지금 뉴스 선수긴 하지만 네.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우리나라 지도자 유소년 지도자께서 사고의 틀을 조금만 바꾼다면 그렇죠. 또 네. 원래 우리나라가 추구했던 다른 유형의 선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선수가 국내에서도 K리그 언더 산하에서도 네. 또 나오지 않을까. 네. 또 그런 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축구에 대해서 좀 약간 메시지를 던진 그런 네.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정말 큰 메시지를 전 던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네. 많이 느끼신 것 네. 같아요. 네. 잘생겼어요. 네. 네. 또 머리를 막 이렇게 막 넘겨오지 않습니까? 네. 세리머니 자체도 네. 이 유럽에서나 볼 수 있는 네. 그런 세리머니 그렇죠. 형식이었어요. 호날두가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것보다는 WWE에서 보던 듯한 그 동작과 그 환호를 유도하는 네.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 또 이게 대표팀이 하도 많이 경기를 했어요. 이게 네. 언더도 있고 23세도 있고 국가대표팀도 있고 네. 뭐 간단하게 전하자면 국가대표팀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 들어본 감독이에요. 저도 뭐 게임에도 안 나오는 감독인 것 같아요. 우리 UMC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래도 유명한 감독 아닌가요? 아니 그 정도까지 아니었나요? 저는 제가 그렇게 완전히 UMC처럼 잘 알지를 못하니까. 그랬구나. 네, 뭐 그러니까 제가 본 축구와는 좀 너무 동떨어진 시대에 활약을 하시고 감독직이나 그런 것도
제가 너무 어렸을 때 하셨던 분이라 잘 저는 나이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좀 모르겠고 일단은 뭐 인터뷰 하시는 내용이나 하는 거 보면 뭐 일단은 대표팀 충분히 잘 이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최근 경기 두 경기 봐서도 많은 팬들이 실망보다는 기대를 많이 한 경기였다고 느껴졌거든요.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국가대표팀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시티즌 경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수원FC의 경기 2대2로 정말 흔히 말하는 극장골이라죠. 극장골보다는 그쵸. 극장 패널이었죠. 그쵸. 네, 극장 패널. 한 경기에 세 개 페널티킥을 찍는다. 네. 주심 모습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두 번째 상대편의 두 번째 페널티킥은 좀 약간 의아하지 않았나요? 핸드볼 네. 말씀하신 거죠. 보통 거에서. 그러면은 네. 간접 프리킥을 주지 않나요? 그 완전 의도적인 게 아니었는데. 아 그거는 간접 프리킥 같은 경우에는 예. 뭐랄까. 신호를 하거나 네. 발이 높다거나 그랬을 때 네. 간접 프리킥을 주고 네. 핸드링이라고 주심이 판단했을 때는 무조건 네, 직접 프리킥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이 핸드링을 핸드볼 파울을 선언하는 과정 중에 하나는 그거거든요. 이게 직접적인 의도가 있었냐 없냐잖아요. 이게 고의성이 있냐 없냐인데 네. 저는 고의성이 없다고 좀 많이 그쵸. 봤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권종철 심판이라고 옛날에 그 심판 위원장 하시던 분 그분이 칼럼 쓴 걸 한번 봤어요. 핸드볼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흔히 그 경기를 하다 보면 선수들이 이렇게 등을 지고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그분의 이 글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정상적인 수비를 하다가 볼에 맞으면은 그거는 핸드볼 파울을 선언하지 않는데 네. 요즘 선수들은 의도 일부러 그러니까 심판의 판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별로 옳지 못하다. 그것만 봤을 때는 그날 경기는 네. 조금 두 번째 페널티킥 아쉬운 면이 있었죠. 뭐 발을 그 정도 높이 올릴 때 네. 태권도가 아닌 이상은 팔은 그렇죠.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고의성의 문제는 주심의 네. 객관적인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네. 만약에 발을 올린 것 같고 파울을 불었으면은 간접 프리킥이 맞죠. 네. 좀 위협적인 동작을 취했다. 네. 그분 예, 네. 그렇죠. 네. 그 때문에 뭐 페널티킥이 세 개나 불었는데 네. 예, 네, 그래도 또 경고도 또 많이 나왔어요. 그날 네, 저희가 또 많이 나왔어요. 한 두 배 네, 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돼지바 광고에 나온 주심을 보는 듯한. 네. 예, 네. 그것 때문에 다음에 결장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죠. 네, 지금 임창훈 선수가 빠져 있는 지금 네. 수비 라인인데, 그렇죠. 라인을 네. 뭐 송주환 선수나 김한섭 선수가 네. 메워주고 있는데 지금 반대편에 또 오른쪽을 메워주니까 반대편 장원수 선수가 네. 지금 결장할 예정이 되죠. 네. 이러다 보니까 또 조진호 감독님께서의 또 고민이 또 네. 깊어지지 않을까. 특히나 뭐 정성민도 그날 경고 그죠 정성민도 있고 중앙과 왼쪽 지금 네. 수비가 지금 다음 경기에 출장하지 못하는데요. 그리고 박주환 선수도 못 나와서 김성균 선수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나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 박주환 선수 페널티킥 때문에 경고를 네, 받았죠. 네. 아 그럼 김성균 선수의 모습 오랜만에 또 볼 수 네. 있는 네 또 기회가 왔을 때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그렇죠 기회죠 기회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아 이게 막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골키퍼를 더블 스쿼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근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수들이 네. 그 이렇게 경고누적으로 경기를 못 뛸 때는 감독으로서나 이제 코칭 스태프로서는 선수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선수한테 기회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선수의 공백을 메우지 못해서 안타깝게 경기를 흘러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면이 있고 저는 요즘에 박주환 선수가 워낙 선방을 많이 해서 김성균 선수가 진짜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날도 완벽하게 한 거 예. 하나 있었어요. 예. 네. 다리랑 팔이 기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박주환 선수는 확실히 네. 네. 그리고 또 그 풀백도 지금 정원 선수 빠졌기 때문에 지금 김영수 선수가 대기 명단에 계속 네. 올라오고 있어요. 네. 또 어린 선수고 또 아직 기회를 출장받지 못한 선수이기 때문에 또 그런 또 경고 누적 네. 이런 부분 메꿔줄 때 본인의 실력을 다 보여주면 앞으로 또 조기 승격을 확정 지은 후 남은 경기에 대해서 더 많은 경기 출전 기회를 받으시지 않을까 스타성이 그러니까 실력은 좀 더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외모가 출중하기 때문에 잘한다면은 굉장한 관중놀이를 할 수 있는 주변에 이게 외모랑 스타성이랑 너무 연관지 아 근데 저는 대전에 그게 지금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생긴 선수 필요로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네. 네.
많은 관객을 유치할 수 있는. 네네. 주변에 있는 유성여고에서 짭짤하게 수급이 돼야 되는데 네. 옛날에 유성여고 친구들이 많이 온 것 같은데 네. 네. 수급 부족과 아 제가 축구장을 처음 다니게 된 동기가 유성여고에 있는 저 중학교 동창 친구들이 다니게 돼서 따라다니다가 아. 축구장 처음에 왔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땐 많이 다녔었는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네, 구단 차원에서 유성용으로 한번 급식 봉사나 네, 네, 축구 클리닉을 빨리 한번 하러 가야 돼요. 네, 그런 걸 한번 하면 확 올 것 같습니다. 네, 또, 예, 또 아, 그리고 요즘에 네. 그 승리 그 조기 승격에 대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네. 기사도 한번 나왔죠. 몇 개 나왔죠. 예. 근데 저는 아직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아직 세네 경기 최소 세네 경기 정도는 훨씬 더 해봐야 이제.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안산이 저희 BT인데 안산이 네. 두 경기를 덜 했는데 다 이긴다고 가정하면 10경기 차이거든요. 10경기래. 10, 네. 10점 차이거든요. 네. 저는 아직 뭐 엄청 그걸 막 확정지어서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런 승격에 대한 뭐 야구로 치면 매직 넘버라고 네. 하죠. 그런 네. 게 계산이 되면 보통은 되게 이렇게 경기에 이겨서 네. 그걸 좁혀주는 줘서 사람들 계산을 좀 쉽게 해주는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1점만 획득하면서 네, 또 네. 살짝 복잡해졌어요. 네, 네. 경우의 수를 계산하기에는 네. 조금 실력자들이 필요한 네. 네, 네. 그런 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점점 좀 어렵게 경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최근 경기에서 맞아요. 그날 가면서. 경기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상대에게 조금 줄곧 끌려다니는 경기를 많이 네. 했었어요. 그리고 네. 그들의 어떤 그런 플레이에서 좀 역습이라든지 조직적인 패스 플레이 좀 고전했던 건 사실인데 경기 결과로만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좀 다행이다. 네. 2대2가 다행의 스코어였다라고 예, 생각을 네. 했습니다. 예. 초반에 비해서 타이트한 그런 모습이 네. 많이 없어졌고 네. 네. 또 압도적인 모습이 네. 전혀 네. 사실 없어지긴 했죠. 이게 또 약간 저는 약간 중앙에 약간 네.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부실함? 약간 타이트함이 네. 중앙에서 많이 네. 부족해서 그런 점을 많이 느꼈고 예, 과거라기보다는 약간 아드리안 선수가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게 조진호 감독님의 전술인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 약간 후반기 들어오면서 약간 네. 그렇게 좀 달라졌죠? 아드리안의 네. 포지션 역할론이 네, 네. 역할론이 바뀌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지 뭐네 작년에 하고 맨유가 그때 무너졌을 때 웨인 루니가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네. 본인이 끌고 올라가서 네. 경기를 펼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고 옆에 있는 주변도 다 그 선수가 내려오니까 힘들고 그런 느낌도 약간 받았습니다. 아드리안 네. 선수가 본인이 내려와서 끌고 네. 올라가면서 첫 골 장면도 김창희 선수에게 네. 주는 물론 그런 역할을 했었지만 네. 네. 거기보다는 그래도 위에서 했을 때 더 파괴적인 네.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네. 네. 아드리안 선수의 본인 원래 위치 그렇죠. 그런 걸 또 더 할 수 있게 네.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던 위치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날 조진우 감독님이 네. 선수들이 조기 그러니까 승격이 우승이 다가오니까 좀 해이해진 것 같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좀 그게 다행인 것 같은 게 해이해졌다면 진짜 실력은 더 나은 거니까 내년에 올라갔을 때 좀 비등비등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또 이번에 상무와 경찰청에 있는 소속된 선수가 모두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전에 또 주장도 달았었던 2호 선수가 네. 복귀를 하는데 2호 선수가 그런 지금의 좀 분위기를 또 다져보면서 네, 네, 아무래도 중앙 수비수가 윤호희 선수 외에는 자주 경기 중에도 약간 교체되는 폭도 있고 하니까는 네. 그때 저희가 이야기했다시피 약간 중앙 수비수 요원들의 숨통은 조금은 풀어줄 수 있는 역할을 좀 기대해 봐야 되겠죠. 네. 네. 항상 좀 느끼는 건데 요즘 경기를 보면 수비 선수들이 원래 선수들이 플레이를 뛰면 한 체력의 원래 풀 체력의 한 95% 정도? 네. 그 정도를 갖고 나와서 뛰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80% 정도만 네. 뛰고 그러니까 갖고 나오는 것 같아서 네. 조금 아쉬웠던 것 같은데 2호 선수가 네. 네, 또 네, 그런 부분을 또 메꿔주지 않을까. 근데 네. 나오면은 이제 체력이 네. 아주 건강해져서 나와요. 천하제일일 것 같은 네. 그런 네. 각오로 나오기 때문에 네.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경기를 하게 되면은 보통 수비라인 내 선수는 교체를 하는 게 거의 없다고 그죠. 봐야 되잖아요. 고정 거기서도 고정에서도 중앙수비 두 선수들은 거의 바뀌지 않고 거의 주전으로 나오는데 계속 맞춰 나오는데 그런 것 봤을 때는 우리 선수들이 약간 지친 면도 있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부분은 네. 이제 앞으로 다음 경기부터는 더 좋은 네. 네. 그런 현상이 있었으면 아, 언제 있었으면. 언제 되죠? 네? 제대가?
요번 주 안으로 지금 뭐 말년 휴가인 것 같던데. 그러니까 요번 주 안으로 그러니까 기사가 나온 걸로 보면 네. 9월 안에는 다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막판은 우리 대전 시티즌한테도 굉장히 힘이 되겠네요. 네, 네. 그렇죠. 기가 네. 이호 선수도 그 경찰 상주 경찰청이었나요? 상주 상무였나요? 경찰청 아닌가요? 네, 이호 선수가? 네, 그 군 부대 소속팀에서도 네. 그렇게 많은 출전 기회를 받지 못했던 걸로 알고 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시티즌에 와서 더 좋은 활약 보여줬으면 하는 네. 네. 바람이고요. 또 경찰청이면 빼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선수를 그쯤 살짝 빼가지고 뭐 그 장면 보면 네. 많이 빠져요 경찰청도 이게 안산 네. 이렇게 해서 뭐 많이 쫓아간다고 하는데 네. 거기도 스쿼드가 많이 바뀌어서 아직은 네. 모를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군인 특성 팀들이 보게 되면은 후반기 갈수록 좀 폼이 떨어지는 게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니까 네. 그래서 그게 좋은 성적을 과거 많이 올리더라도 작년 외에는 네. 거의 다 떨어졌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죠. 네. 네. 작년에 예외로 상주 상무 같은 네. 경우는 네. 이근호 선수의 버프를 네. 네. 폭풍 드리블로 이런 걸로 그렇습니다. 인해서 네. 승격을 했던 그런 예도 있고 네. 네. 뭐 일반적으로는 군부대 팀의 또 아쉬움 이런 그렇죠. 게 아닌가 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리고 김찬현 선수 골 넣고 네. 서명원 선수가 김찬현 선수 볼에 좀 진하게 좀 너무 좀 사랑스러운 듯한 남자들의 그런 애정 표현? 아 이건 좀 유럽 쪽에서 했으면 오해받을 만한 그럴 만한 뽀뽀를 했어요. 그래서 아, 둘이 친하구나. 지동원 선수의 과거 아, 예. 그런 뽀뽀를 보듯이. 그렇죠. 네. 아 좋은 얘기인 것 같은 게 김찬현 선수 최근 폼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김찬희 선수의 아, 예. 박스 안에서의 골 결정력이라고 했었는데 네. 이제는 말끔히 씻었어요. 첫 골 네. 그랬죠. 마지막에 두 번째 골 도움할 때 물론 김종국 선수가 PK를 얻어냈지만 그 등을 진 상태에서 힐패스로 넘겨줬던 그 부분 네.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라든지 결정력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네, 그 수원전 경기는 네,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가 이제 앞으로 홈 3연전이 열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9월까지만 월드컵 경기장을 사용하죠. 그렇죠. 그 네. 이후에는 한밭종합운동장 공설운동장으로 이동해서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요. 이제 9월 달에 펼칠 마지막 홈 3연전. 네. 거기에 첫 경기 광주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광주가 현재 수익을 보는 6위더라고요. 네, 네. 뭐 차이는 많이 나지만 뭐 클래식을 뜻하는 팀이고 뭐 어떻게 보면 광주가 저번 대전에 왔을 때도 초반에 저희한테 크게 깨진 그런 좋은 저희한테 경험이 있어서 저희한테 처음에 다 크게 깨졌잖아요. 수원에 보시면 그렇죠. 네. 또 광주전 저희가 오랜만에 또 스코어 맞추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오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저번 방송 때도 저희가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그때 왜 그랬죠? 그때 저희 그냥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끼리 얘기하면서 그때 오랜만에 우리 네, 도시행자에서 네,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아, 방송을 네. 했었죠. 이런 네. 형태가 아니라 단란하게 네. 앉아가지고 네. 하다 보니까 네. 저희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네. 또 만담 형식 깜빡하고 잊었던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번에 광주 경기 오랜만에 한번 해봐야지 않겠습니까? 저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 자신 있으신가 보네요. 자신보다는 네. 광주도 그렇게 잘하는 팀이 아니고 우리도 네. 수원전 보니까 좀 힘들 것 같아서 2대1 하겠습니다. 2대1 2대1 승이요? 네. 아 패를 아니요. 혹시 설마 설마 네. 감독님께서는 저는 1대0 1대0 네, 생각합니다. 득점력이 빈곤하다 라는 네. 그런 네. 느낌과 저는 광주가 그 정도인가요? 저는 2대0 하겠습니다. 저는 2대0 광주가 저희 대전을 위협할 만한 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이제 네, 골 결정력이 저희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은 최근에 경기력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정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는 생각인 게 네. K리그에서도 그냥 언더 선수들 중에서도 과거 유럽팀 같은 경우는 언더 선수가 가끔 일본에 올라뛰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네.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언더 계약을 언더 시즌을 끝내고 아예 프로팀을 입단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 좀 젊은 선수가 와서 그냥 패기 있게 한번 네. 그런 것도 해보는 게 또 팀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또. 좋은 의견인 것 같고 저 역시도 그 부분에 찬성을 하는데 어쨌든 네. 건 연맹에서 좀
유두리 있게 네, 유두리 있게 좀 해줬으면 어떠나 네. 생각을 갖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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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끝나기 전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UMC랑 저랑 KBS 라디오를 나갔어요. 이거 말 참 아니 그래도 들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저희가 너무 그런 메이저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러게. 말도 안 되는 방송을 했습니다. 막 네. 말도 빠르고 막 네. 이런 거 생각하다가 네. 큰 코 다쳤는데 네. 들으신 분 계시다면 양해 부탁드린다고. 네. 박명훈 아나운서의 목소리에 좀 쫄았어요 저희가 약간 네. 처음에 진행하실 때. 아 일단 저희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저는 방송 하는지도 몰랐어요. 어떤 불 들어오고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데 아, 이게 방 네. 얘기할 뻔했어요.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방송 사고가 날 뻔했어요. 네, 아유 뭐 혹시 들으신 분이 있으셨다면 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의견이 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예. 그래 네. 그날 UMC가 마약 얘기를 했어요. 아 마약 같은 경기였다. 근데 저 저게 방송에 나갈 수 있나 막. 아 기사에도 나옵니다 이거 마약은. 아, 네. 뭐, 정말 그 정도. 마약보다 더한 중독성으로 막 이런 얘기했어요. 뭐 여러분들 어쩌 이런 얘기해서 아, 이게 되나? 저는 창피해서 방송은 못 들어보긴 했는데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박명원 아나운서가 좀 당황했던 네. 건가요? 아 그랬군요. 아, 뭐. 그래도 우리 방송에 이제 뭐 잡지도 나오고 네. 이제 메이저 지상파 라디오에도 나오고 네. 많이 듣는 분들이 많이 많아졌다는 게 저희로서 참 뿌듯하네요. 네. 네, 저는. 집에서 그 라디오를 들어봤나 기억났어요.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아, 공중파 라디오에 제일 낯설게 나오니까. 저는 긴장했나 봐요. 친구가 네. 페이스북에 메시지 왔는데 왜 이렇게 말이 빠르냐고. 아, 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약간 30분 방송이잖아요. 저희가 네네. 짧게 방송했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아, 이만큼 준비했는데. 저희는 막 9분 또 작가분께서 많이 또 뽑아주셨어요. 네. 저희 하고 맞아. 그래서 많이 뽑아줘서 저희끼리도 또 나누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네, 아, 거기 가서 못한 얘기도 많고 좀 잘못 흘러가서 마약 같은 얘기를 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감독님 유소년 소식 준비하신 거 있으신가요? 유소년 소식 이제 뭐 남아있는 그 리그 경기 있습니다. 뭐 언더 12세, 15세, 18세 뭐 두세 경기 이제 남았는데 뭐 이제 각 팀 모두 이제 왕중왕전에 진출하기 위해서 마지막 선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우리 팬들도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오랫동안 방송을 쉬는 동안 지금 어느 대회 나가고 있죠? 왕중왕전 나가는 게? 아 왕중왕전 지금 나가고 있지는 않고요. 아. 각 그 지역별로 하는 지역에서 하는 주말 리그 지금 예. 참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앞으로도 많은 원정 네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분위기가 되게 처지네. 저요? 네. 아, 음악이라도 틀어놓을까요 그러면? 네. 네 이제 대전이스타 라드 16번째 이야기 이제 오늘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방송하다 보니까 제 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 또 혹시 다시 한번 라디오를 들으셨던 분 있으시면 양해 네, 양해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임창호 선수 얘기부터 뭐 언더 소식도 또 재밌게 전했던 것 같고 대전 소식뿐만 아니라 뭐 마약과 불법부터 그런 네. 얘기도 전했던 다양한 컨텐츠를 추구하는 대전스타 라디오 네,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 축구팀을 사랑합시다. Support our local football club.